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I'm very glad to see you, especially for those from other countries as well. 이제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릴 텐데 가끔가다 영어로도 몇 마디 하려고 그럽니다. I will give a lecture in the Korean language, but from time to time, I'm going to inject English so that you can understand. 저는 OMF라는 선교단체로서 30년 동안 아세아에서 일해 왔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1970년에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싱가포르에 가가지고서 저는 신학교의 계통으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70년서부터 74년, 그 다음에 75년에 대만에 갔어요. 대만에 가가지고서 89년까지 15년 동안 또 대만에 있으면서 거기서 선교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1990년에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들어와가지고서 양평에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제가 7년 가르쳤어요. 90년서부터 97년, 그 다음에 97년서부터 2000년까지는 양재동에 있는 횃불선교센터에서 또 3년 동안 가르치고, 지금은 하와이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와이가 아주 좋습니다. We live in Hawaii and we welcome you to come to Hawaii. And I'm teaching there at a theological seminary.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오래 OMF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선교가 아주 많이 차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대만에서 일할 때에 아시아의 신학교 협의회가 조직됐습니다. 아시아 신학 협회라고.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was founded in 1970 for approximately 1,000 theological seminaries throughout Asia. 그래서 아세아 그때 천여 개가 되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아세아 신학협회라는 그 단체가 생겨가지고서 제가 그 협회 첫 총무로 일했어요. I was the first general secretary of the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from 1970 to 1990 for 20 years. 그래서 저는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1년에 3, 4개월 동안 신학교 방문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여러 나라를 있는 신학교들을 방문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날 이렇게 보더니 Are you a Chinese? 그래요. 중국 사람이냐? 그래서 No. Are you a Japanese? No, I'm not a Japanese. What are you? What are you? 그래서 Chinese, Japanese, Korean, we all look alike. 다른 사람, 서양 사람들은 이 구별을 못해요. 우리 다 이렇게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There is a way to distinguish Chinese from the Japanese and the Japanese from Korea. 이렇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분별하는 그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같이 보인다고 그래요. The Chinese look rich in Southeast Asia. 일본 사람은 아주 현명하고 똑똑하게 보입니다. The Japanese look very intelligent and sharp. And the Korean looks very handsome. 한국 사람은 아주 잘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물어본 사람한테 What do you think I am?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You must be a Korean.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서 포부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Korean ladies and Korean men are handsome and beautiful throughout the world. 저는 교회사와 선교학을 신학교에서 오래 가르쳐 왔습니다.
my area teaching is church history and missions. 그래서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선교의 상황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에 와가지고서 중요한 선교의 이슈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국가들이, 그 나라에 있는 국가들이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오늘의 21세기에 일어나는 반기독교적인 핍박과 그러한 상황이 초대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The present persecution of the Christian church in the Islamic nations is the reminiscence of the Christian persecution against the church in the early church period. 저는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초대교회 때에 처음으로 핍박이 일어난 것이 어디냐면은 로마의 네로 왕으로부터 주 64년에 네로 왕으로부터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가지고서 그것이 303년에 다이오클레시나라는 그런 황제 때 많은 핍박을 받게 됐기 때문에 거의 250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So the early church teaches the from the Emperor Nero 64 AD to the Emperor Diocletian 303, almost 250 years, the Christian churches in the early church experienced the persecutions. 그래서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암살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부서지고 불살려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은 여러분의 그 아웃라인에 있는 것 제목 마찬가지 보면 아시겠지만은 핍박받는 교회와 시급한 교회 지도자 양성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o the topic which I have, as you see in your outline, the urgency of church leadership training for the persecuted church in today. 저는 아세아에 지금 인구가 많습니다. 아세아에 저는 이렇게 지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I carry the world in my suitcase. This is the world.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습니다. 70억. More than 7 billion people in this earth. 여기에 60%가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60% of the world population reside in Asia. 60%. 그러니까 45억, 4.5 billion Asians.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23도 기울어졌어요. 아시죠? There are 23 degree tilted.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 지구의 밑바닥에 이게 들어간 게 여기 아세아라고. 왜냐하면 아세아 사람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무거워가지고서 이렇게. 4.5 billion people is too heavy. So they are tilted, 23 degree tilted. The bottom section is Asia, like this.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여튼 아세아에는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 45개 국가가 아세아에 있습니다. 45 nations. In the Asian continent. 저는 이 아세아를 네 부분으로 저는 나눕니다. 이 핍박에 의해서 오늘 아세아는 제가 볼 때는 네 개의 이 캐리고리로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So I divide Asian church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첫 번째 뭐냐면 아시아 one nation 해가지고서 아세아 일 국가들이라 해가지고서 거기에 국가들이 나와 있어요.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인도, 홍콩 등등의 이러한 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종교 자유와 외국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받고 급속도의 성장, 교회 성장을 보는 나라들이 이러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러한 나라들을 아시아 원 네이션으로, 아시아 1 국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2 국가, Asian 2 nations represent China, Vietnam, Cambodia, Myanmar, Sri Lanka, and Nepal. 이 두 번째 아세아 나라는 이러한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스라엘, and Lebanon. 다
다 정도의 여러 정도의 종교 자유를 허락하지만은 정부의 제한된 종교법에 의해서 엄격한 종교 제한을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So there are restrictions by the government regulations against the church. 아시아 세 번째 세 국가들은 뭐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and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the mostly Islamic nations including Central Asia.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 국가에 있는 이러한 국가에서 보수주의 이슬람 국가들로 기독교인의 생명의 위험을 가하는 종교 핍박이 강한 이러한 상황이 있는 국가들을 저는 아시아의 세 번째 three 국가로 저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네 번째 국가는 뭐냐? Asia four category nations represent right here: North Korea, Iran, Saudi Arabia, Yemen, Somalia, Afghanistan, Mauritania, and Uzbekistan, Laos, and the 10, in quotation, most persecuted nations of the world.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기독교인이 핍박이 아주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인 나라가 여기 10개 나라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세아를 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저는 나눕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인터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콥을 좋아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가 지금 2만 6천 명이 넘다는 그런 KWMA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이 이슬람권의 그 나라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단체가 인터콥이라고 700명의 선교사들이 청년들이요. 그냥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선교단체가 인터콥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이 선교운동이 계속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아시아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When I look into the persecuted churches in Asia and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 am reminded of the church, the Ephesian church in the first century. 그래서 여기 아웃라인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그 아시아 교회가 이 거의 근사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라는 큰 도시와 또 아세아라는 큰 대륙 그 두 에베소와 아세아에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네 개로 발견합니다. There are four distinctive similarities between the city of Ephesus in the first century and today Asia with the 4.5 billion people.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 도시는 최대 도시였었습니다. 그때의 인구가 5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제일 큰 그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의 그 많은 그 인구가 오늘 아시아의 45억의 인구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큰 도시로서 볼 수 있습니다. The second similarity is the religious city. 에베소는 종교의 도시였었어요. 거기에 에베소 바로 시외에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Just outside the city of Ephesus, there was a big temple honoring the goddess of Artemis, according to Acts 19.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의 그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배경이 나와 있어요. 저는 에베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가가지고서 그 아데미 여신의 그 돌로만 그 생긴 여신을 그 박물관에서 제가 봤습니다. I had a privilege to visit Ephesus and saw the goddess of Artemis shrined in India the museum there in Ephesus.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세기 때에 에베소에서 섬기던 그 종교, 아데미 여신을 섬긴 그 종교의 상황이 오늘의 아시아의 상황, 종교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인도 보세요. 인도의 지금 11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80%가 힌두기, 13%가 무슬림. 동남아시아의 지금 불교의 불교인들이 4억입니다. 이슬람에 속한 그 인구가 지금 16억. 그러니까 이 최대 정도가 다 이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major non-Christian religions. And in India, Hinduism representing the 80% of the population, 13% Muslims. And Muslims have representing 1.6 billion Muslim population. And we have a 400 million Buddhists in Southeast Asia. 그래서 그 1세기 때에 에베소에서 성황했던 그 아데미 여신을 믿던 그 종교의 상황이 오늘의 아세의 상황과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도시는 죄악의 도시다 하는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19절에 나와요. 제가 여기 적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에베소 사람들이 감각 없는 자다요. 자신을 방탕에 방해하며 그렇게 적혀 있어요. The people in Ephesus lost the moral sensitivity. They don't have the moral standards according to Ephesians chapter 4 verse 19.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신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종교의 도시였지만은 에베소의 시민들은 그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도덕성이 없는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Likewise today in Asia same. 우리도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아시아의 도덕적인 상황을 보면은 아주 도덕에 물러난 생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또 에베소는 네 번째 보면 이 핍박을 하는 기독교에게 핍박을 하는 그러한 교회다 해가지고서 에베소 4장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여기에 데메트리아는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Acts chapter 19 verse 28 we have a name by the name of Demetrius. He was a silversmith. He was making money by making the statues of goddess of Artemis. 이 여신을 만들고 그 여신을 상을 팔아가지고도 도움 본 사람 이 상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데메트리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의 그 사업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집을내는 그런 운동을 한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도시와 이 아시아의 그 상황이 거의 비슷한 점을 저는 네 개를 발견합니다. 또 에베소에 있던 그 교회, 우리 아시아의 교회를 비교해 볼 때 저는 세 개의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에베소에 있는 그 기독교회는 50만의 인구 가운데 소수의 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It's a very small minority of a Christian population in the city of Ephesus in the first century, as we have a small number of Christian population in Asia, approximately 3-5% of the Asian population claiming to be Christians.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의 조그마한 그 소수의 기독교인 수가 오늘 아시아의 45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이 최대의 아시아의 3% 내지 5%밖에 없는 기독교인 수를 갖고 있는 거라고. 기독교인 수가 얼마 안 돼요. 대다수 95%는 비기독교인입니다. 힌두교를 믿지요, 불교를 믿지요, 이슬람 종교를 믿지요, 뭐 신도교를 믿지요. 이렇게 비기독교적인 종교로서 아시아는 꽉 차 있다. 기독교인 수는 아주 소수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할례당과 무할례당 이렇게 갈라졌던 것이 에베소 2장에 나와요. The church was split in the city of Ephesus between the circumcised Christians and the uncircumcised Christian, Gentile Christians. There was a discord between these two Christian groups.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움할 때에 바울이 에베소 2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핍곡로 할례당과 무할례당에 속한 이 두 그룹의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적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로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아세아 교회도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The Asian churches are divided, just like the division occurred in the Ephesian church in the first century. 그 다음에도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에베소 4장 14절 보면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4장 11절 보세요. 에베소 4. 여기에 네 개의 성령의 은사를 바울이 강조했는데 어떤 사도의 은사요, 선지자의 은사요, 교사의 은사요, 목사의 은사요, 전도자의 은사요 이렇게 나와요. Ephesians chapter 4 verse 11 says that there are four different kinds of spiritual gifts. Some receive the gift of the apostleship, a gift of the prophecy, a gift of the teaching and pastoral ministry, and evangelizing the gospel, the people. So there are different groups of the spiritual gifts mentioned.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에 왜 바울이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2장 12장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다 합하면 25종류의 성령의 은사가 신약에 나와 있는데 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 교회 지도자들의 은사에 그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 그 이유가 있구나. The reason why, as I was studying the Bible, the Ephesians, the reason why Paul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spiritual leadership gift, apostles, prophets, pastors, and teachers and evangelists, these are the spiritual leadership gifts of the early church. Why? 그 이유는 뭐냐? 에베소의 그 50만 명의 많은 인구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 그 지도자들을 양성해가지고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그 50만의 에베소 그 시민들을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해가지고서 에베소 교회에 강조한 그 성령의 은사는 교회 지도자 은사예요. So this is why the Apostle Paul emphasized the gift of the spiritual leadership for the Ephesian church because of the half million people living in the city of Ephesus and Paul wanted to evangelize the city with a small number of Christians. It was impossible. 그래서 he wanted to train the church leadership at the Ephesian church.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해가지고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그 에베소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The third important issue which I see is the 오늘의 아시아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저는 중요한 이슈를 네 개로 봅니다. There are four important issues in the early church. I'm going to mention one by one. 첫 번째 우리 아시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중요한 이슈가 뭐냐 하면은 그 각 나라의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The first important issue which I see in missions in Asia is to bring the nationalization of Christianity within the nation. 그래서 한국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The evangelization of Korea depends on the Christian, Korean Christians right here in Korea. That is our responsibility. 물론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아펜슬라 선교사, 안더우드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1885년서부터 이 서양의 선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At the beginning, the American missionaries came to Korea in 1885, and the hundreds of American and British and Australian missionaries came into Korea, evangelized the Korean country. 그러나 오늘에 와가지고서 한국 교회 이렇게 성장된 것은 우리 한국 교회 내에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the Korean church has grown to such an extent in the years 1970s, the church growth rate in Korea was 6 new churches every day.
아시겠어요? 1970년도에 교회 성장이요, 매일 6개 교회가 생겼습니다. 6개 교회. 어젠가 김윤혁 박사님이 강의했죠. 그분이 글을 썼어요. Six new churches every day. 그러한 속도로 한국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한 그 내에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을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 내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So IOS emphasized the issue, the important mission strategy of nationalization, Christianization of the nation movement. In Japan, 일본에 지금 외국에 온 선교사들이 3천 명이 넘습니다. Japan has more than 3,040 missionaries. 일본의 기독교인의 수는 1%도 안 됩니다. 1억 2,4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그 일본의 인구 가운데 1%도 못 되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개신교는 0.6%, 천주교는 0.3%예요. 다 합하면 1%도 안 돼요. Japan 1.134 million people with a Christian population of less than 1%. 3,040 missionaries are working in Japan. 일본에 복음화 된다는 것은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그 일본을 복음화 한다는 것보다도 일본에 지금 7천 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 7천 개가 돼요. 7,000 Protestant churches in Japan at the present time. And the responsibility of evangelizing Japan depends upon the Japanese people, Japanese Christians. Christianization of the nation movement is very important.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라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그 근본적인 이슈는 뭐냐면은, 그 나라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배워야 돼요. That's their responsibility to reach out to their own country with the gospel of Christ.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 이제 물론 네비아스 선교 전략이 아주 한국 교회에 적용됐어요. 자치, 자국, 자전. So that the Nevius came to Korea in the 1890 and introduced the Nevius indigenous method of mission, self-government, self-propagation, and self-support. And the Korean churches have adopted that Nevius method of mission to proclaim the gospel of Christ. 그래서 이렇게 민족 복음화 운동, 이 선교의 스트레티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 해가지고서 인도가 복음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선교사로 30년 동안 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선교사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왔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원주민은 거기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원주민 기독교인들한테 그 나라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는 그 선교의 비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The second is the 선교사 제보 배치 수정의 문제입니다. I emphasize the redistribution of missionaries. I belong to OMF. As I told you, I served within OMF for 30 years. And the traditional missions such as OMF and Sudan Interior Mission and North African Mission that are housed of mission agencies from the West. 아직도 이 선교단체들이 이 중요한 그 이슈,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 양성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선교 전략이 약화되는 겁니다. 저는 OMF 선교사 지도자들한테도 말하고 있어요. We need to emphasize the training of the nationals. We have to spend more missionaries. We have to send more missionaries trained in the area of theological education. And 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연장신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연장신학을 통해서 교회는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대만에 제가 11년, 5년 있을 때에
그때에 75년서부터 89년까지 대만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만에 있는 교회가 2,500개예요. 2,500개의 교회가 있는데 500개의 교회가 목사가 없습니다. When I served in Taiwan from 1975 to 1989 for 15 years, there were 2,500 Chinese churches in Taiwan and there are 500 of them had no pastors. No pastors. The Chinese churches are looking for pastors and yet they cannot get them. Indonesian churches are growing and yet they cannot get the Indonesian pastors. 이렇게 아세아 교회는 성장하는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의 그 수가 약하기 때문에 교역자 빈곤난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선교단체한테 We have to redistribute missionaries, especially in the area of training the national leadership.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education, discipleship training center,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또 제자 훈련과 연장 신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장만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The third important issue is the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슬람 국가의 교회 지도자 양성입니다. 2년 전에 자카타에서 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총회가 열렸어요. 그때 한 25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였어요. 요르단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그분의 호소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중동 지역이 요르단을 포함해가지고서 중동 지역의 이슈는 뭐냐 하면은 자꾸만 개신교인의 수가 준다는 겁니다. There is a continuous decline of the Christian population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his own country of Jordan. 그 이유를 이분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슬림 남자와 기독교 여자의 결혼. 기독교인의 여자들이 무슬림 남자와 결혼 많이 한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가정이 이슬람화가 되면 Many Christian ladies in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are marrying to Muslim men. So the families become Islamic. And the immigration of the Christians from the Middle East to Europe, England, and America, and Canada. 자꾸만 이민, 교회 지도자들이 또 이민 간답니다. 또 샤리아 로에 있어가지고서 교회의 그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수가 준다 그러더라고. And so these are the three reasons the continual decline of Christian population in the Middle East, in the Islamic nations.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가 사라지면은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에서 380년서부터 420년까지 주후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북아프리카의 지금으로 말하면 투니시아입니다. 거기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기독교의 노회만 500개가 넘었습니다. When St. Augustine of Hippo, when he worked in North Africa, today's Tunisia, there were approximately 500 bishoprics, presbyteries throughout North Africa, Egypt, Libya, Algeria, Tunisia, Morocco, Mauritania, all these North African Islamic nations. There are so many Christian churches and 500 presbyteries throughout North Africa. 그렇게 기독교의 수, 교인의 수가 많고 교회 수가 그렇게 많던 북아프리카가 오늘날 어떻게 되느냐? 자, 지도 한번 보세요. 북아프리카 보세요, 여기 뭐. 북아프리카 보면 여기 뭐 리비아, 알제리아, 모로코, 투니시아 98%가 이슬람이에요. Egypt 90% Islam. 10% Coptic Christian population. 거기에 500개 넘는 노예가 있었던 그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북아프리카가 어떻게 돼서 오늘에 와가지고서 98%가 이슬람화가 됐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할 것이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 있는 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여기에 우리 선교의 중점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So 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raining the national leadership in these persecuted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Central Asia, and the North Africa and the Islamic nations in Asia. 끝으로 네 번째 중요한 이슈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중국 교회를 통한 세계 복음화 운동입니다. 중국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에 중국 대만의 기독교인들이 질문을 하나 해요. 저 목사님, 너 목사님, 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중국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요. When I was working in Taiwan from 1975 to 1989, some of the Chinese Christians in Taiwan were asking me a question. They said, why is it that we don't find a Chinese name in the Bible? 중국 사람들 이름은 뭐? 펑先生, 덩先生, 응先生, 陈先生. So they're a Chinese name. And yet they don't find the Chinese name in the Bible. They find Abraham, Isaac, and Jacob, and Moses, and Paul, and Peter. 중국 사람 이름은 하나도 없고 왜 이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없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중국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d of the Bible and the Chinese people? We don't find my name in the Bible. Chinese. 우리 중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최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 14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 5천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 중과 중, 중의 미를 중심의 중이에요. 국은 국가입니다. 전 세계의 중심이 된 나라가 중국입니다. So the Chinese, they have a proud a feeling in themselves that we are Chinese. We represent the largest number of the people and we have the longest history of the civilization and we Chinese, China is the center of the world. 그래. 근데 중국 사람 이름이 없거든. 그럴 때 저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택해주셨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과 10절을 제가 말씀드려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드러나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에베소 2장 9절이에요. So I tell these Chinese Christians in Taiwan who ask me a question why there is no name of the Chinese name in the Bible. I said The First Peter chapter 2 verse 9 said, "You are a chosen people. You are the royal priesthood, holy nations, the people of God's own possession. Therefore, proclaim the excellences of Him who has brought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You are a chosen people today.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어요. 김 씨가 있어요. 우리 김 씨는 우리 한국 사람의 22%가 김 씨입니다. There is no Kim in the Bible. 23%, 2% of the Koreans they have a Kim. Kim. Lee represent 18%. 이 씨는 18%예요. 박 씨는 8%입니다. 그 다음에 최 씨, 안 씨 등등에 많이 있는데 근데 노 씨는 얼마 없어요. 저는 노 씨인데 we have so many Kim, Lee, Park, Choi, and yet their role is a very, very rare name. 그래도 우리 노 씨가 대통령을 두 사람을 내놓았다고. 그래도 우리 노 씨가 그래도 괜찮아요. So you know the role has a two presidents, Roh Tae-woo and President Roh Moo-hyun. So I'm proud of becoming a Roh. Roh, I'm a Roh. 그러니까 우리 노 씨도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한국 사람의 이름이 없는 이 성경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할 때 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했다. 영어로 말하면 you are a chosen people. chosen people. 그러니까 chosen이 뭐냐면은 스펠링이 c h o s e n. you are a chosen. you are a chosen people. 아마 그 베드로가 몰랐을 거라고. 오늘에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선택해 가셔가지고서 이 한국교회에서 2만 6천 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들이 190개의 국가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신 증거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나갈 때 1970년대 나갈 때 우리 한국의 선교사는 17명이에요. 17명. When I went to Singapore in 1970 under OMF we had 17 Korean missionaries. Only 17. Today we have more than 26,000 Korean missionaries. What a difference. God has blessed the Korean church.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를 우리 앞으로의 세계복음화는 특별히 중국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의 개신교인 수가 8천만이다. 천주교가 2,300만이다. 다 합할 것 같으면 1억이 넘어요. The Christian population in China today, they, according to the statistic, 80 million Protestant Christians and 23 million Roman Catholics. If you put them together, there are more than 1 billion Christians in China today. That is the, more than the combination of Korean popul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남한과 북한 다 합해봐도 7천만밖에 안 되는데 중국에 지금 7천만의 한국의 인구 북한에 다 합해가지고서 그 인구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 기독교인이 지금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상황입니다. 매일 3천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Everyday at least 3,000 Chinese are becoming Christians. That is a marvelous work of God.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세계 복음화는 물론 한국 교회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중국 교회 이슬람권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 중요한 사역 할 수 있는 교회는 중국 교회입니다. Back to Jerusalem movement.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이 지금 중국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Back to Jesus movement. The right here Intercop is promoting.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So God is going to use the Chinese church. 2015 September 27th through October 1st 금년 2015년 9월 27일서부터 10월 1일까지 홍콩에서 중국 선교 2030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There will be a Mission China 2030 this year, September the 27th to October the 1st. Approximately 1,000 Chinese will attend, including 700 Chinese from China. 그래서 이번에 홍콩에서 열리는데 1,000명이 이번에 모이는데 거기에 700명이 중국서 나오는 중국서 참석한답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 강조한 것이 뭐냐? 2030년까지 우리 중국 교회에서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파송하자. By the year 2030, our Chinese churches in China will send out 20,000 Chinese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그게 지금 선교 대회의 목적이에요. At the present time, 지금 현재 중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수는 500명밖에 안 됩니다. There are approximately 500 Chinese missionaries today sent out by the Chinese churches in China. By year 2000, by the year 2030, within 15 years, the Chinese church leaders are praying. 앞으로 15년 후에 중국 교회로부터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하는 그러한 운동의 선교 운동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We have to pray for that.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 교회를 사용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오늘의 기독교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Today Christianity is facing difficulties and persecutions. We are going back to the persecution of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한 그 상황이 오늘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아세아의 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 어려운 지역에 선교 운동을 할 수가 있느냐? 교회 지도자 양성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사라져 버릴 때는요, 그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겁니다. We have to train the leadership of the local church. In Iran, Syria, Iraq, Egypt, all these Islamic nations, they need to train the leadership of the church. In Korea, 한국에는 참 뭐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그냥 넘쳐나는데 여기에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자꾸만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So I'm going to stop my lecture today. So I'm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leadership training in the persecuted churches today.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할 일은 뭐냐? 핍박받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기독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 양성에 여기에 중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을 저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동성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납치당하고 살해당하고 교회가 불살라버리고 파괴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동성기도로서 한 1분,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종교에 자라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교회로부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국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파송했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